왜죠 왜? 엑셀 살살 하고 싶어 우리 엑셀. 귀여워. 그치 그치 그쪽이지 그쪽. 아, 말이 많다. 이제 떼세요 떼세요 떼세요. 사과 없으니까 더 모르겠어. 다 있는 데다 해요. 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면허 언제 땄어요? 10년까지는 한 8년 정도. 운전 언제 가장 마지막을 해본 거죠? 그 남편이랑 헤어지기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가가지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운전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힘들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랬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악셀 밟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아 너 내려 내려 그냥 자기가 할게 이래서 그냥 자기가 했죠. 몰라 근데 사고는 안 날 거예요. 듣고 있는 표정 맞아? 듣고 있는 거야? 맞아? 어, 그러니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죠? 네. 이런 도로 컨디션이면. 할만하죠. 아, 그럼 저희 자리 바꾸나요? 잠깐만, 나 어차피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 좋은 거야? 그 뭐야? 그거 운전 그 연습할 때 해주는 거잖아. 네. 혹시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브레이크 봉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아, 위급할 때 누르는 거구나. 아, 오늘을 위해서 설치했어요. 좀 준비를 했구나. 타요? 네. 이제 시작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타서 쭉 밀고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아 됐어요. 아니 더 왼쪽까지 위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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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 없어요? 응. 아 나 내가 원래. 아 됐어요 됐어요. 네. 더 조절 안 해도 돼요? 아 됐어요 됐어요. 어 됐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왜 저래? 왜 저래? 저 싱글즈에 처음 나온 문장인데요. 왜 저래? 일단 사이드 미러 한번 봅시다. 잘 보입니다. 이거 룸밀로 봤을 때 뒤에다 창문 보여요? 보입니다. 일단 출발해볼까요, 그러면은? 오, 떨리네요. 아, 출발해볼까요? 어, 가보죠, 뭐. 천천히. 오해죠. 엄마, 어머, 어머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 이따 하죠, 뭐. 초반인데 좀 우리 좌우 살피면서. 어 지금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이거 카트라이드 하는 것 같아? 카트라이드 아니야 이거 지금 카트라이드 하는 실전이야, 것 같아 실전이야 실전 실전 아 실전이구나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어? 면허는 땄으니까 아 그치 면허는 있죠 면허는 네. 어떻게든 되겠죠 오 저 차 되게 빨리 달리네 옆에 오 코너 돌 때 악셀 너무 세게 안 밟아도 돼 오 어, 이렇게 속도 밟을 필요 없어요. 네. 차가 아야해요, 차가. 네. 목이 메일 것 같아. 차선 따라서 쭉. 좌회전 깜빡이 한번 넣어봅시다. 이미 근데 차는 좌로 들어갔는데? 어, 맞아. 이미 먼저 내가 좌회전 깜빡이 하는데 이미 들어왔어. 맞아, 맞아. 나도 알아. 어, 아침이 없어. 아침이 없어. 어, 좀 됐어. 좀 됐어. 너무 붙어. 너무 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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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쪽 이 조수석에 있으면 더 붙을 것 같아. 맞아. 불안해. 저는 옆에 타면은 아내가 저한테 여기 옆에 붙는다고. 그래. 어. 맞아, 아니, 근데 안 붙어요. 이러면 아, 말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말 될 거. 바로 싸움 나는 거예요. 너무 붙어. 너무 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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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버하지 마세요. 옆에 있으면 무서워 이 사람이. 어, 이게 부딪히는 것 같았고 맞아. 난 항상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데 자기가 운전할 때 난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자꾸 왼쪽을 못 들어. 어, 너무 이렇게 세게 갈 필요 없어요. 스무스하게 갑시다. 운전을 실제로 오래 전이지만 해보긴 했고 한데 너무 이제 막 기본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 저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실전인데
너무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도 같이 들어온다. 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든지 잘 배워야 되고 길을 들여야 되고 하는데 오늘 거침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악셀은 그래서 좀 살살 밟아달라고. 레이서 기질이 약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주차 연습하나요? 아, 네. 주차는 이제 효정 씨가 제일 배우고 싶다고 했던 부분 같아요. 아, 주차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뭘 준비했을까요? 캔을 준비했지. 캔? 어. 요거를 안 쳐야죠, 이제. 누가 남아졌어요? 어? 주워 왔어요? 아, 라인을 만들게? 여기 닿지 않게. 아, 여기 안 사이 하나 정도 더? 아, 보통 이렇게 차가 여기까지 나와 있지 않지 않나? 아, 아니요. 근데 왜냐면은 주차가 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차들이.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여기로 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여기에다 놓읍시다. 여기다 놓을까? 이게 진짜 리얼. 아, 진짜? 그래, 보통 한 이 정도 돼 있을 거니까 감안하면은 진짜 리얼하게 하면 여기. 눈치가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처음이니까 일단은 그치, 이렇게 해야지. 바로 눈치를 지금 봤어. 손 따라서. 어, 다행이다. 여기서부터. 오케이. 네. 아, 준비성이 진짜 철저하시네. 준비 많이 하셨다. 준비된 남자? 자기 어필 많이 하는 스타일. 일단 처음은 좀 널널하게. 네. 네. 이게 가장 기본 후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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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차 있으면 쭉 듣는 건데. 뭐야? 나이스 샷. 뭐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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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뒤로. 그렇지, 그렇지. 조용히. 천천히, 천천히. 더 이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한번 빼도 되고요. 아, 약간 왜 이렇게 오른쪽이지? 잠깐,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아, 일단 앞으로 살짝 오른쪽 네. 갈고. 앞으로 한번 나가고. 다음에 반대로 해서 핸들 풀면서 반대로 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더. 괜찮아, 괜찮아. 나름 부드러운데, 김지열 씨? 네, 나름 부드러워. 스탑. 오케이, 핸들 풀고 일자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좀 감으면서 가도 되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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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차 탁 받았어. 뭐. 네, 주차 탁이니까 괜찮아. 저 정도야. 아, 네. 타이어니까 괜찮아. 기어피. 네. 엑셀 살살 해봅시다, 우리 엑셀. 귀여워. 다시 해봐요. 네. 좀 더 가서 이제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깡통을. 조심, 조심. 네. 조심, 조심. 네. 아니, 이쯤 줄게. 아, 왜 또 깡통을 놓으신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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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잠깐만. 핸드 피나봐요. 아니, 기어 피나봐요. 이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효용이 안 좋다. 안 좋아. 각도를 너무 좁히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잔소리. 네네네. 스무스하게. 어? 스무스하게 가라고 뒤로. 스무스하게 가라고 뒤로. 각도를. 맞아. 근데 혼자 좀 하게 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상이니까. 아, 또 저 깡통 또 밟을 것 같아. 아니야. 핸들을 반대로 그쪽을 말고 반대로 쭉. 오케이 오케이 쭉 가봐요.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쭉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반대로. 좀 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조마조마해. 어떻게 좀 떨어지세요. 조심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아까 어디랬죠? 그렇지 그렇지 그쪽이지. 아, 그쪽. 말이 많다. 어, 말 나왔어. 짜증 났어. 네, 짜증 났다. 그다음에 핸들 반대로 돌려서 이번에 뒤로 뒤로 뒤. 아, 뭐야? 아니 사실 스톱. 아, 알아.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알았어, 가르쳐주려고. 알아.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알았어, 가르쳐주려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하나라도 더 이렇게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사실 주차가 그래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감을 익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 순간은 조금 뭐 섭섭까지는 아니지만 의외긴 했죠. 의외긴 한데 그것도 뭐 표정식 모습이니까. 상처받았나?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또 밟았어? 아, 아, 에라. 안 해. 스톱. 오케이. 아 차라리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깡통이 더 짜증나. 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효정 씨도 좀 이제 짜증 난 거예요. 재현 씨한테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릴렉스. 아. 이제 떼세요. 차가 없으니까 더 모르겠어. 다 있는 데다 해요. 안 돼. 큰일 나. 어때요? 후진 주차하는 거? 왜 그러지 마세요. 제 선생님은 너무 저를 막 학생처럼 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데 여기서 옆에서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그게 싫은 거죠. 좀 말수가 없는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